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이 구속 여부는 오는 29일 결정될 예정인데 민주당 양향자 서영석 의원 등 국회의원에 대한 투기 의혹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첫 소식 이재상 기자입니다. 검찰이 부동산 투기 혐의로 포천시 간부 공무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는 29일 영장 심사에서 의정부 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 LH 투기 의혹 제기 이후 첫 구속 사례가 됩니다. 이 공무원은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역사 예정지 인근에 40억 원대 땅을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LH 직원 한 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19일 이후 피의자 신분인 15명의 전현직 직원 중 10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 관계자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부천시의 지역구인 서 의원은 3기 신도시에 포함된 부천 대장지구 인근에 토지를 매입해 투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특별수사본부는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을 경기남부청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며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재임 시절 아내 명의로 세종시 땅을 산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장 A씨에 대해 강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행정중심 복합도시건설청과 세종시청, LH 세종본부, A씨의 주거지 등 네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인천경찰청 특별수사대에서도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신도시 인근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OBS 뉴스 이재상입니다.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엄한 책임을 부여하는 종합대책을 다음 주 내놓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인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도심사업 후보지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용재 기자입니다. 이번 달 넷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06%. 상승폭은 지난 이사 대책이 발표된 이후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의 경우 직전 거래에 비해 집값이 하락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직전 거래 가격보다 1억 5천만 원 넘게 떨어진 아파트 거래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일단 정부의 평가는 긍정적입니다. LH 사태가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으나 불확실성이 확대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LH 사태와 관련한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대책은 다음 주 초쯤 내놓기로 했습니다. 대책엔 공직자에 대해 훨씬 엄한 기준과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직자가 되고자 한다면 역시 이를 감내할 마음으로 공직사에 발을 들여놓아야 할 것입니다. 주택공급 대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당장 다음 주에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결과와 도심사업 후보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국토교통부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기획단도 가동됩니다. 기획단은 개발 예정지에 대한 투기거래 모니터링과 부동산 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 조사에 본격 나설 방침입니다. OBS 뉴스 김용재입니다.